예. 와, 여기 왕성한 청년들의 다이빙 콘테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 계속 뛰어요, 계속 뛰어. 다들 수준급이에요. 우와.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을 방불케 하는 미국이 대행진 정말 시원해 보였어요. 이분 배로 떨어졌는데. 조금 아팠겠네요. 시원한 물 앞에서 어른 아이도 없습니다. 어르신도 그냥 담그시고요. 다 젖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원래 예상하신 일이에요? 한데. 적시려고? 아니요. 어떡해 이러면은. 안 돼! 나 안 돼. 난 갈아입을 옷이 없다! 저도 없어요. 진짜? 아니 12개 있다고 이런 폭포가 하나가 기도 하나 그러니까 12가지겠다. 12개가 있다고. 폭포만 이 정도 규모의 폭포가 12개가 있다고? 네, 그 12 폭포가 있다고. 아 그래요? 어디요? 어디 있어? 저기가 1폭포예요, 1폭포. 이게 1폭포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연산에는 이 폭포만 있는 게 아니고 총 12개의 폭포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요. 영남 지역의 금강산이라고 불릴 만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폭포들이 즐비합니다. 예. 폭포 하나하나가 다 그림이고 예술이에요. 와, 맞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시원한 물줄기를 뒤로 하고 찾은 곳은 바로 저곳입니다. 시장이요. 꼭 오면요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여기가 바로 죽도시장입니다. 50년대 노점상들이 모여들면서 71년에 정식 시장으로 발돋움한 죽도시장인데요. 경상도와 강원도 일대의 농수산물의 집결지인 동시에 유통의 요충지입니다. 현재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한 명성을 이루고 있었어요. 예, 해산물도 이렇게 많고요. 오징어 살아있다. 오징어 살아있어요. 특히 죽도시장 하면 싱싱한 해산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힘 좋은 거 하이파이브. 아유, 문어. 또 만났어. 문어, 하이파이브. 왔어. 돌문어. 지금 여기 그 무슨 자린고비처럼 여기서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 그래서 맨밥만 드세요. 어머니가 반찬 없이 맨밥만 드세요. 다른 반찬 없이 이거 냄새 맡고 아이고. 오히려 멍게를 반찬으로 드시고 있어. 밥을 먹고 아, 또 밥을 또 뺏어 드세요. 냄새 한번 맡고 진짜 반찬 돼요? 이거 거짓말 아니야. 저 냄새가 정말 밥이 넘어가요. 냄새 맡다가 밥이 넘어가요. 사람이 말린 냄새가 자, 이거 다. 에이, 이건 아니죠. 진짜입니다. 가보세요. 야, 밥 생각나는 골목이야, 여기는. 자, 저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고래고기 명물에서 뭐예요? 고래고기예요. 고래고기요. 아~ 전부 다 고래고기예요. 아~ 모양이 다 다른데? 색깔도 다르고? 이건 삼겹살이고 위에 있는 건 순대 같은데. 내장. 아, 고래. 내장. 턱 밑에 오네. 아, 턱 밑에. 이 고래 턱 고래 밑에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그 줄무늬가 진짜 있다. 네. 솔직히 얘기를 들었는데 좀 안 먹어 본 사람 못 먹는다고. 예. 예외는 있습니다. 먹어 봐야죠. 왜 그렇게 먹어? 저기 아가씨가 뭐 못 먹는 게 있어요. 야, 출도 시장에서나. 오. 어때요? 참치, 뱃살 제일 기름 많은 거에 한 20배 정도 되는 맛에 치즈 맛도 나. 저는 왜 저것도 맛있어요, 진짜. 이런 맛이 다 있나? 잘 숙성시킨 치즈를 아주 부드럽게 만든 거 같아요. 왜 치즈 정말. 맛이 나지? 고수들만 맛있더라고요. 네. 고래고기를. 제가 본 죽도시장에는 신기한 게 또 많습니다. 저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예요? 이게 또 뭔가 하니까 젤리 같기도 하고 묵 같기도 하고 정체를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청풍목 같이 생겼는데? 묵인데요. 야, 묵하고 좀 대복지가 제일 못생겼는데 물고기예요. 아, 이게 물고기예요. 이게 물고기로 만든 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눈은? 눈은 조그마하고 입은 조그만데 몰라몰라라는 학명으로도 불리는 개복치입니다. 세계의 온대해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거대 물고기인데요. 근데 어떡하게 미안하지만 한번 먹어볼게. 개복치야, 넌 맛이 어떠니? 아가씨는 맛있겠죠 뭐. 응? 우와. 살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젤리, 예, 아무 맛도 없는 젤리를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특별한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식감이 좋더라고요. 아~ 젤리 같아요. 이것도 특이한데요? 아, 이제 열심히 먹다 보니까, 예, 예. 구경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으니, 호황하면 물회 아니에요? 호황하면 그렇죠. 물회 아니에요? 호황 물회죠. 그렇죠. 그냥 지나치면 섭섭하죠. 호황 물회를 물회 먹으러 가야죠. 자, 먹으러 갔습니다. 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당시에 생선을 채 썰어 먹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와, 맛볼 수 없겠네요. 우선 참 여름에 빙수네요, 빙수. 시원해 보여서 좋네. 그렇죠. 물회 자체가 옛날 사람들에게는 별식이 아니라요. 끼니로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포항에서 물회